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9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르핀을 완전 탈환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잔당이 남아있는 상황인지라 현재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부차와 호스토멜 공격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이우 외곽 지역에 있던 64km에 달하는 대규모 행군로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전에 찍힌 영상인데요. 드론을 통하여 정찰과 공습을 하는 영상입니다. 키이우 호스토멜의 러시아 공수부대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호스토멜은 러시아군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지역에서 러시아의 대공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조지아 의용군과 함께 키이우에서 동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루드니츠키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속도는 하루 약 15km 정도입니다. 이는 6.25 전쟁 당시 인민군의 남침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마리우폴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틱톡을 찍은과 동시에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숨어서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m 정도 거리를 두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한테 매우 교활하게 전투를 하고 있다며 비난을 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잘 버텨내주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시가전의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이러한 마리우폴 프로파간다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마리우폴 전투에서는 러시아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프로파간다 영상의 절반 이상이 체첸군이 찍은 틱톡 영상입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 T-72B3 탱크가 우크라이나의 대전차기를 맞았으나 생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5층짜리 주거 건물이 반파되고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고군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고정밀 무기로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의 보병 전투차를 격파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러시아의 카모프 52 공격헬기가 저거 보도를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다가가는 장면입니다. 러시아군은 많은 기갑 장비의 손실로 인해 이제 테크니컬 장비까지 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하인드 공격헬기가 격추되는 영상입니다. ATG를 통해 러시아의 전차를 파괴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러시아군의 손실 기갑 차량은 최소 2,000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735대는 우크라이나군과 농부가 노획한 차량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협상을 주관하는 로만 아브라모비치에 대한 독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평화협상단에 대한 독살 시도도 있었는데요.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눈이 충혈되고 얼굴과 손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협상파로 분류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러시아 내의 강경파가 협상을 막기 위해 독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탈레반도 안 하던 짓을 러시아가 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푸틴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때까지 그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게 비나치화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러시아 협상 요구가 한 차례 낮아졌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바그너 그룹을 총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297조에 달하는 아부다비 국부 펀드는 러시아 투자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중동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펜타곤은 러시아를 1순위 위협국에서 강등하여 급성 위협국으로 분류했습니다. 현재 미국에게 있어서 1순위 위협국은 중국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제블린 대전차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해 생산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크렘린은 국가 존립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